여기다 빌라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. 지붕에 커다란 돔을 올려서 유리로 덮고요. 여기 누워서 보면 하늘이 다 보이게요. 근사하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여자하고 나란히 누워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본다는 게. 난 나영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. 나영 씨가 행복해 한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. 한 선배, 나영이를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. 나영이는 그동안 더할 나위 없이 불행했습니다. 대체 어떻게 한 선배가 그 여자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? 난 원래 계획대로 할 겁니다. 이 빌딩을 나영이를 위해서 지을 거예요. 계획대로 지붕은 유리로 덮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영이를 기다릴 겁니다. 불쾌하십니까, 한 선배? 정신 차리세요. 나영이를 뺏기고 후회하지 마시고요. 간다고 환송 파티 열어줬거든? 근데 20명도 더 왔다? 우리 반 애들이랑 다른 반 애들도 다 온다고 그래서 추첨했대. 아빠 기분 좋지? 내가 인기 많아서. 엄마, 아빠 많이 좋아지셨다? 내가 이렇게 손 잡아주니까 아빠도 내 손을 꽉 잡는 거 있지? 그래? 아빠가 그랬어? 응. 파티 재밌었어? 이것 봐라. 짜잔. 내 친구들이 나한테 쓴 카드야. 그렇게 많이? 응.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친구들도 나한테 카드 썼어. 세계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되기를. 한민주야,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난 네가 참가하는 무용 콩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봤다. 민주 정말 인기 좋네. 엄마,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았다. 이것들. 좋다. 은표 엄마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사람 사는 것 같이 아주 훤해지는구나. 꼭 귀신딱지 나올 것 같이 생겼던 집이 말이야. 아이고,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. 우리는 뭐 사람 아닙니까? 아, 그렇잖아, 이 사람아. 아, 집안이 그 썰렁했던 것이 그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니까 그저 따뜻한 훈풍이 부리잖아. 그럼 아저씨 나의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사시죠. 사실 아저씨 방도 비었겠다.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짐이나 날로 청소가. 아, 정말 그럴까? 그 우리 길중이 장가 가면 나 여기 와서 살란다. 아이고,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이 사람 그 괜히 겉으로만 그러는 거야. 그 영란 엄마하고 서가하고는 고운정만 들었지만 나하고 영란 엄마하고는 미운정이 들었어요. 어? 아이고, 정도 아시겠네요. 고운정 들은 거 그거 말짱 소용없어요. 그저 미운정 들은 거 이거 무서운 거라고. 어? 고운정만 들었던 부분은 좋다가도 하루아침에 핵변해서 헤어지지만 미운정까지 든 부분은 평생 아웅다웅하면서도 못 헤어지고 사는 거야. 아이고, 양씨 아저씨 개똥 철학 또 나오신다. 에휴, 하여간 저 양반 언제나 좀 철이 날고
그래도 나가 살면서 양씨 아저씨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. 사람이야 좋지. 정도 많고 주책이 없어서 좀 그렇지. 은표야, 왜 그러고 있었어? 배고파? 엄마, 딴 데 이사 안 갈 거지? 아유, 이삿짐 다시 다 싸가지고 왔잖아, 은표야. 엄마. 안 가. 야, 신난다. 아이고, 은표가 제일 좋아하는구만. 엄마, 딴 데 이사 안 간대. 그래? 야. 아줌마한테 누나가 뭐냐? 내가 한 번 안아볼게. 오유, 안 돼. 아, 내가 한 번 안아볼게. 에이, 은표야, 안 돼요, 안 돼. 어? 네가 안다가 애기가 떨어지면 네 아버지 머리처럼 납작해져요. 아이고, 아저씨 말씀도 참. 야, 저 앉는 거는 위험하고 내가 저 우리 초롱이 가까이서 보게 해줄게. 이리 와봐. 에이, 금천대! 오늘은 저 일찌감치 해치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. 어? 아저씨 술은 안 된다고 했어요. 아이, 오늘 딱 한 잔만 하자. 아저씨 오늘 하루만이지. 아이, 길주야. 아니, 한 잔만 하자고. 어? 아, 이거 봐. 길주야. 야, 은표야. 이쁘지? 이름이 뭐야? 야, 이름? 초롱초롱하다 그래가지고 초롱이다. 한번 만져봐도 돼? 오, 만져봐, 만져봐. 오르르르르. 아이고, 초롱이 좋아하네. 이쁘지? 식물인간? 미국 유학 간다고 5년, 행방불명돼서 7년. 그러더니 이제 또 얼마나 나영이를 기다리게 만들겠다는 거야? 차라리 한표 씨가 나영이 영국 데리고 가라. 이럴 땐 나영이 꽉 잡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그러니까 김 박사님 말씀은 우리 오빠가 일어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? 그런 거지, 상호야? 어떡해. 방법은 어떡해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대로 기다려보는 거 하고,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수술을 해보는 거. 어떡하시겠습니까, 사장어른? 수술해줘, 오빠. 수술은 안 된다. 잘못하면은 죽는다.